네, 여러분의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취업 토크 잡담으로 2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로 풀어보는 우리의 취업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몇 기업의 직원들이 복권에 당첨된 듯 그야말로 대박 성과금을 받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있는지 자세한 소식 최윤선 학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윤선 기자. 네, 최윤선입니다. 정말로 뉴스에 날 그 기업은 최근 신약 개발로 잭팟을 터뜨린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임성기 회장은 직원 280명에게 자신의 주식 90만 주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이는 시가 1,100억 원 상당으로 직원 한 명당 4천여만 원씩 돌아간답니다. 대박이죠? 또 있습니다. 지역의 한 중견 기업인 성우 화이텍의 이명근 회장은 자신의 주식 183만여 주, 총 273억 원을 직원 1,600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지금까지 최윤선이었습니다. 네, 최윤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반면 진짜 대박, 대박이다 못해 쪽박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하는 회장들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민우 학생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네, 강민우입니다. 국내 재계 3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느닷없이 자신의 외도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대국민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박이죠? 또 있습니다. 110년 역사를 가진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공개돼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 때리는 회장들의 대박 선물로 직원들은 그야말로 골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우였습니다. 네. 네, 이런 회장님들의 대박 선물 취업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자님들이 좀 멀리 계시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앵글상으로 혼란이 왔던 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강민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베이징 특파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내용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좀 불쾌한, 불편한 소식도 있는데 이런 회장님들의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업시장에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윤선 양이 전해준 소식은 주식 대박 보너스를 받는 직원들입니다. 아, 소식 전하면서 내가 이 직원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셨어요, 윤선 양? 저는 이렇게 막 회장이 주식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네. 자, 모두 힘내십시오 이렇게 주식 나눠준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역시 기업은 이렇게 서로 상생해야 분란도 없고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철수 군도 이런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일할 맛 나겠죠? 그렇죠. 사실 요즘 연말이라고 뭐 전 직원들 수고했다고 무슨 전 직원 회식하면서 뭐 탕수육 먹인다든가 아니면 전 직원 단합대회라고 무슨 산에 가서 무슨 산행시킨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게 뭐 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뭐 좀 뭐 축하해 주려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사실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이 의리고 정이죠. 네. 정말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정말 현실적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주리 씨도 당연히 이런 회사라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고 보시죠? 당연하죠. 저는 뭐 뼈를 묻을 것 같고요. 이 소식을 보고 왜 내가 진작 한미약품에 지원하지 못했을까라는 예. 선관이 없을까라는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에서 우리 주리 씨에게 많은 신경을 또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민우 군도 민우 군이 전한 소식은 조금 부정적인 뉴스였지만 앞선 소식은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 들으면서 좋은 소식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업 잘 골라서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 부정적인 것보다 사실 긍정적인 거를 좀 아무래도 제가 읽는 것보다 들었던 보니까 좀 더 오히려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라든지 그 위에 세대를 보면 좀 기업에 되게 충성을 하고 좀 평생 한 몸을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래도 오히려 또 그 근로자들을 이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약간 이런 의식이 좀 서로 약간 기브앤테크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는데 좀 요즘에는 좀 그게 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의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벌어온 수익이 자신의 그 직원들에게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좀 근로하는 그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사실. 주식 보너스. 네, 그 돈을 딱 한 4천만 원 개인당 가지게 되는데 네. 그 4천만 원 어디다 쓸 거냐면 뭐 그냥 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돈이고 뭐 전세 자금 하는데 더 보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업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그걸 한 방향이보다는 그 돈을 갖다가 회사에 뭐 복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가령 저는 어떤 회사를 만들면 좋겠냐면
딱 들어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그 뭔가 살 필요도 없고 과자 같은 것들이 막 널려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사실 구글이나 그런데 그런 근무 환경을 주잖아요. 뭐 병원에 갈 일 있으면 거기 있는 데 가가지고 공짜로 다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좀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 여직원들을 위해서 그 타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럭셔리하게 영어 유치원에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근무 환경 자체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그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돈으로 딱 하면 한번 잭파하시긴 한데 그다음부터는 좀 복권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지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회사가 직원들과 밀당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줬더니 또 계속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당장은 뭐 업무 성과가 네. 있겠지만 네. 그런 밀당이나 직원들의 마인드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속된 말로 먹고 튈 수도 있는 거 최수 씨는 뭐 아까 이시안 대표님 의견대로 뭐 어떤 직원 시설 뭐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4천만 원 받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럼요. 사실 그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예. 뭐 요즘에 뭐 디모 대기업만 봐도 네. 그렇게 뭐 좋았던 기업이 바로 잘릴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도 그냥 당장 돈 받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전형적인 먹튀 마인드네. 홍쌤께서는 뭐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취준생들이 결국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업의 좀 전략이 바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걸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미도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건 투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 의지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한테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키워드는 주인의식인데 주인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요. 지금 상위권 아이들 중에 이번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이쪽 산업이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몰릴 거예요. 겁니다. 그러면 한미 입장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고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또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고 지금 내부 임직원들의 근무 의지가 올라가고 그 가치를 아마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천억이 넘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취준생들이 이런 트렌드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비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돈을 주면 그만큼의 아웃풋을 좀 얻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질문 드리자면 그 몽고식품이나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 그 기업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이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리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그 기업의 얼굴이거든요. 그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땅콩 리턴 사건을 보면 그 당시 있었던 그 수많은 내가 여태까지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만들 가지고 마인드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던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임직원들의 근무 의지를 한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가 네. 되겠죠. 근무 의지를 또 낮추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까지 흔들리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정말 오너 경영을 하는 지금 오너 경영의 장점 단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끌어갈 수 있는 구동력은 당연히 전문 경영보다는 오너 경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월급 사장들은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오너 경영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현실적으로 나의 자식이나 손자까지 고려해가지고 장기 투자. 한미도 이번에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정적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너 경영을 하는 분들은 좀 엄격한 윤리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고위층에 좀 해당되는 그런 윤리적 잣대를 모두가 좀 이해해야 나뿐이 아니라 우리 기업 그리고 거기 주주 또 거기 얽혀있는 수많은 종업원들이 좀 얽히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 어이가 없네라는 이 영화 속 유행어가 뭐 현실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오너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이 뉴스 전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사건을 네. 접했겠지만 진짜 방금 말씀하신 딱 그거였어요. 진짜 맷돌 네. 손잡이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진짜 그 이거랑 또 항상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한미약품이라든지 이쪽이랑 항상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뭐 전 직원을 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뭐 그 이제부터 그 회사의 과자만 사 먹겠습니다. 이런 여론도 막 읽는 것처럼 진짜 한순간인 것 같아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이제 소비하면서 수익을 얻어들이는 구조 속에서는 그 이미지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너도 좀 이렇게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저희 더 이상 자신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갑질, 갑적인 그런 거라 생각하지 말고 좀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죠.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행이나 악행, 오너들의 선행이나 악행이 기업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알게 됐고 취업 시장에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찬 대표님. 네, 꼭 이런 건 저부터 먼저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너 네. 이미지는 정말 중요하고 이른바 스타 CEO들이 있어요. 벤처업계에서도 벤처의 그 스타트업을 빨리 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CEO가 굉장히 유명하게 돼가지고요. 그 이런데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얼굴도 많이 비치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 기업 이미지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가령 그 벤처 같은 경우도 좀 알려진 그 CEO가 있는 그런 벤처들은 한번 뭐 공채를 해서 5명을 채용한다. 그럼 1,000명씩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어떤 그 이런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알려지기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 CEO들이 관리를 하면서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거의 연예인처럼 그렇게 그 이미지를 좀 관리하는 것도 예전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가끔 유식해 보일 때가 있죠, 제가. 네.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두꺼워서 일단 포기했었거든요. 아, 만화책으로. 아, 만화책이었나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군주가 좋은 사람이든 네. 나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주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CEO들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들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좀 보여서 그게 결국 그 기업의 어떤 이익과 연관되는 그런 식으로 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취업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기라도 해줬으면 이런 말씀이시고 철수 씨는 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결국 이런 뭐 이런 어떤 나쁜 기업 문화나 어떤 오너의 어떤 이런 나쁜 행실이 좀 알려진 기업들에게 좀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대로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취준생이나 아니면 좀 능력이 좀 있는 취준생들은 좀 이런 기업에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좀 갈 곳 없는 취준생이나 좀 능력 없는 취준생들이 이런 쪽에 몰려서 어떤 인재 하향 평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봤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씩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윤선양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저는 방금 철수 씨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약간 똑똑한 취준생과 그렇지 않은 취준생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제 한번 실패하고 계속 취업 시장에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취준생은 다 한 마음이다. 막 친구들끼리 얘기해도 막 우리 만나서 우는 거 아니니? 막 이런 얘기만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똑같기 때문에 뭐 SNS 상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등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면 와, 저 회장 진짜 나쁘다. 이제 저 기업에 뭐 물건 안 팔아줘, 안 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자, 그럼 이제 상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다들 지원서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가장 또 현실적인 말씀이네요. 저 윤선 씨 얘기가 정말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가령 몽고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그만 기업이니까 타격이 크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여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 공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새 뭐 불매운동 어쩌고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새 롯데월드 놀러 가야지 막 이러고 있고 롯데호텔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그 영향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취업시장 영향은.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 여러분들의 이제 칠판에 적어주신 내용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 좀 우리 모두 대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좀 즐거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내가 만일 복권에 당첨된다면 난 이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아, 취업과 뭐 연관된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단순히 좀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자유를 느껴보고자 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을 적은 칠판을 공개해 주시죠. 아, 예, 이민, 창업, 의식주, 리조트, 제주도 티켓, 감독, 아주 다양한 6인 6색의 의견들인데 이민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간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요즘 항상 나오는 그런 뭐 탈조선 이런 거에 이게 연장선상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정도 이번에 뭐 미국에서도 파워볼 뭐 당첨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아, 나왔대요.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직 진위 여부가 아직 완벽하게 안 나왔다는데 그게 1조 8천억 원인가?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뭐 세금 1조 원 때문에 한 8천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대체 뭘 해야 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몇 년 꽤는 아니죠. 어쨌든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아 이제 좀 다른 나라에 한번 여유 있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좀 그 여유로움을 좀 즐기고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만약 8천원 받으면 제 뭐 자식들에게 넘겨줄 생각 전혀 없거든요. 제가 다 쓰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펑펑 돌아다니면서 여생을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말은 이민인데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먹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요. 제가 외국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 한국처럼 놀기 좋은 데가 없대요. 돈이 있으면 한국이 천국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배달도 다 되고 뭐 그냥 네, 뭐 밤에도 예, 놀 수 있고 밤에도. 외국 나가면 돈이 있어도 다 닫아버리니까 놀 수도 그쵸,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올 것 같네요. 그래요, 뭐 상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윤선 양은 창업. 네. 창업을 하겠다. 복권 당첨되면. 네. 아, 너무 많이 지쳐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나 보다. 아, 물론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창업을 선택하고는 또 맞는데요. 네. 사실 그냥 이런저런 요즘 생각도 그렇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냥 뭐 기업에 지원을 해도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자 뭐 이렇게 연관돼 있는 딱 맞물리는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만 많으면은 제가 CEO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어봤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당첨되면? 저는 근데 요즘 너무 생각이 많아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약간 레드 오션에 진입했다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일단 저는 개인 미디어 방송 쪽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트렌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꼭 복권 당첨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주리 씨는 의식주예요. 무슨 네. 뜻이죠? 싹 다 바꿔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의식주를 싹 다 바꾸겠다. 네. 저는 일단 당첨이 되면 노후 자금 딱 떼놓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네. 저도 막 백화점 쇼핑 쫙 하고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이렇게 의식주를 싹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상당히 평소에 많이 생각해봤던 말입니다. 예.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내용 아주 진실되게 잘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준비돼 있었나요? 예.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랑 참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싹 다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해봤는데. 자, 그리고 리샤 대표님 리조트. 네, 저는 리조트를 사고 싶어요. 아, 리조트 사겠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복권이 얼마짜리인지 좀 말해줬으면 훨씬 간편했을 텐데 네. 그럼 서울에서 제일 이제 육성급 호텔인 반얀트리 같은 경우도 네. 3-4천억 원 정도거든요. 사게 되면 그러니까 뭐 1조 몇 조가 되면은 사고도 남죠. 그래서 저는 리조트 사업을 원래 그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사업이 리조트 사업이라 리조트를 사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싶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십억짜리 복권이다 그러면 강남의 조그만 건물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뭔가 이런 게 투자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미래 악덕 건물주의 모습을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뭐 그 악덕은 되시지 않으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철수 씨는 제주도 티켓. 아, 복권인데 제주도 티켓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게 뭐 저가항공사에서 뭐 특가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9,900원에 7,000원. 네. 제가 상반기에 좀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려고 알아봤는데 예. 이게 뭐 당일은 물론이고 뭐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계속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보고 밤에도 늦게까지 해보고 이랬는데 안 돼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특가편 다 사라졌고 정상가가 남아 있는데 예. 아 사실 이 정상가로 가기에는 제가 좀 경제적 사정도 그렇고 조금 약간 좀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사실 이게 동료분에 제주도 가지도 못하고 좋은 나라도 아니 뭐 좋은 데도 아니지만 물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렇게 크게 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데 못 간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그래서 복권을 당첨되면 그 서러운 마음에 제주도나 저가항공 말고 예. 좀 이렇게 그 대한항공 같은 데서 네. 구매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저렇게, 예.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굉장히 서러웠나 봐요. 진짜 복권 당첨되면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주도 티켓만 사셔야 돼요. 아니, 약속. 아니, 먼저. 네. 아, 일단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은. 네네.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시원하게 한번 질러보고 싶다라는 네네. 이야기고요. 홍기찬 쌤은 감독. 뭐 감독도 종류가 많은데요. 감독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저는 인생 계획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저 같은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안타깝게도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뭐 감독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 야구 감독, 영화 감독 지금 우선 떠오르는 걸 적은 건데 이게 대체 또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꿈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좀 꿈을 찾아 나가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감독이 되시면 그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김성근 감독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듣다 보는데 그러면 태진 씨 같은 경우는 예. 만약 이런 복권이 그 큰 복권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될 일이 없거든. 최대한 말은 이렇게. 예.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 복권에 당첨된다면 기부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당첨이 돼가지고 굉장히 당황해서 일어난 에피소드였거든요. 예.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저기 의견을 철회하면 되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뭐 누구처럼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분들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민우 군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에 그래도 좀 꿈 같은 생각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취업 준비나 이런 거에 치여 있다가 그렇게 돼서 뭔가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일단은 뭐 한 번쯤은 이렇게 꿈을 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그거 이제 방송 끝남과 동시에 다시 또 이제 꿈에서 깨서 또 취업 준비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우리 윤선 양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12월 말 이후로 거의 생각이 정지되다시피 살았거든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직업 방송을 통해서 그나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승전 결론은 직업 방송 짱입니다. 직업 방송 취준생각은 지금 훈훈한 느낌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섯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친구를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